자, 이 누가복음 15장이 참 재밌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한 장에 여러 얘기로 짤막짤막한 얘기로 그래서 같은 15장이라는데 딱 모아놨어요. 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난번에 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판한 것은 무엇으로 비판한 거예요? 저 나쁜 놈들하고 어떻게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냐, 같이 상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예 나쁜 놈들은 상대를 안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나 상정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추측은 좀 하실 수 있잖아. 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반대다. 이런 답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답을 하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보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 벌 받아야 될 놈들, 지옥 갈 놈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고, 내가 잃어버린, 그래서 내가 구원을 해내야 될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이런 양 얘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나쁜 자식들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취급하지만은 나에게는 다시 찾아와야 될 이런 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양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목자와 양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양은 아주 사납지도 못하고 뭐 무기도 없어, 그렇죠? 뭐 늑대니 이런 건 이빨,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이빨도 없고 상대방을 물어 죽일 수도 없고 뭐 불로 뭐 어떻게 상처를 낼 수도 없고 이 양들은 진짜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볼 때 양으로 보는 거야. 이 세상에 이 맹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늑대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 양 하나를 잃는다, 여기 잃으면 그랬잖아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잘못해가지고. 예. 왜? 양들이라는 것들은 항상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을까봐, 늑대가 올까, 곰이 올까, 항상 양들은 불안해서 누구만 쫄쫄 따라댕겨? 예, 네, 목자만 쫄쫄 따라댕겨. 그래서 양들은, 저거 양이 버섯을 그렇게 좋아한대, 버섯을. 근데 저 바람이 저쪽에 불었는데 저기 버섯 냄새가 나도 그렇게 버섯을 좋아하면서도 목자가 글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양들은 혼자서 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를 않는데 왜 무서워서 그렇게 겁이 많대요. 근데 양이 이제 한 100마리쯤 되면 꼭 꼴통들이 한두 마리 있대. 말 안 듣는 거. 희한하게. 네. 그래서 얘들은, 저쪽에서 버섯 향기가 나면, 목동이 안 볼 때 어떻게 해요? 토끼인데, 토끼. 이제 그건 목동이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꼴통이 토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잃으면 그래요. 제가 이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꼴통 한 놈이 토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으면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 꼴통이 토끼인 거를 지금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으면 그건 왜 그래? 왜 이렇게 얘기할까? 네. 토끼면 그러면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양한테 있죠. 토끼 놈한테 있지. 그 꼴통, 토끼인 꼴통의 죄를 그 토끼인 꼴통이라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자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토끼인 놈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보면 구석구석에 이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뭐, 이런 거 못 보고 그냥 쓱쓱 지나가면 알 수 없고, 그럼 별 재미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봐야, 이렇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꼴통이 항상 애를 먹이는 꼴통이에요. 아, 나 말은 착해.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으로 조건적인 생각으로 하면 착한 아홉 마리가 더 중요해요. 꼴통 한 마리가 중요해요. 네, 착한 마리가 더 중요해요. 왜? 기생을 당할까 봐. 예? 기생을 당할까 봐.
희생을 당할까 봐. 이야. 목동할 자격이 있어. 그렇죠? 예. 네. 예, 네, 진짜. 예. 네. 그 꼴통은 맨날 꼴통짓만 하는 거야. 그러면 목자가 목동이 너무 고생하다가 보면 에이, 그 자식 한 마리 없어도 돼. 그 새끼는 찾아와도 뭐예요? 또 꼴통짓 해, 또. 그래서 잊어버려. 할 수 없지 뭐. 그 새끼 찾아봐야 또 꼴통짓 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야. 그 토끼놈, 안 마리는 어디다 두고? 들에다 두고 토끼놈을 찾아간다 얘야. 왜? 안 데리고 오면 늑대한테 물려서 밥이 돼버려? 죽어? 그 시절 나올까? 응. 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예수님을 잘 배워가지고, 예, 앞으로 부인한테 잘 해드리겠다고 그랬대요. 예, 기대하세요. 아니, 정말이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배우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아까 점심시간에. 그것도 뭐 비밀리에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여러분 다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희망 가지세요. 앞으로 아주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한 마리를 들에 두고 그 꼴통을 거르지 않고 뭐예요? 그 잃은 것을 내가 잘못해서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 찾도록 찾아다닌다.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목자 같았으면 찾도록 찾아 댕기지 않고 대충 찾아 봅니다 그냥. 어때? 이 새끼가 또 토끼였구나. 이 새끼가 어딨냐? 이렇게 대충 아, 안 보이네. 에이 모르겠다. 에 아, 나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착한 놈들이 더 중요하니까 가자. 그래서 대충 찾아보고 가자.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 그 꼴통이라도 아, 나 한 마리 착한 양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돼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아, 나 한 마리 착한 놈들이 더 중요해.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치에 안 맞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으로. 진짜 이런 게 뭐예요? 어떻게 꼴통 한 마리가 착한 양 아 마리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진짜로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사랑이다. 와, 그래가지고 찾도록 찾을 때까지 이 말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댕겨. 그래서 샅샅이 찾아 댕겨. 예?
가서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보고, 찾도 죽으라고 찾아 다닌단 말이야. 아셨죠? 그러다가 찾으면, 자, 목자도 찾는다고 4시간을 찾아 헤매는데 배고파 안 고파? 예. 네. 드디어 찾았어. 그러면 이상구 목자는 어떻게 해갔어? 새끼를 주고 싶어 너? 혼내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찾은 즉 즐거워라. 아이고, 자식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자식아, 배 안 고파. 다친 데 없어. 그러면서 너 힘들지. 그래서 즐거워 하면서 으깨며, 특별대우다. 이게 특별대우.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해. 왜? 현실, 우리들의 이 세상 현실은 그게 이상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지 세상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이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보다 즐거워 어깨 메고 즐거워 어깨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자, 그래서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멋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왕따시킨다고 생각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생각하고 그들도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같이 지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틀렸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두 번째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여러분, 뭐, 이게 이제 돈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은전이야. 가치가 꽤 나가는 돈. 막, 은전 한 개, 만 원짜리라 그럽시다. 만 원짜리. 그런데 그 은전이 열 개야.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이야.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 했다? 잃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한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도 몰라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잘 봉사도 하고, 나 정도 같으면 충분히 천국 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잃어버린 은전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도면 충분히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이 사람들은 그 은전 주인이 잃어버렸는데도 그 은전 자체는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또 뭐, 교회 안 댕기면서, 뭐, 하나님 난 필요 없어. 뭐, 내가 뭘 구원을 받아? 천국? 그런 데가 있어? 정말? 뭐, 이런 사람. 자기가 지금 현재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 있다는 사실도 뭐예요?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은전은 주인에게 혼자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 지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이것을 이런 이 은전으로, 드라크마로 비교하는 거예요. 많죠, 이 세상에. 그러나, 그래서 은전은,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주인 지갑 속에 있으나 의자 밑에 있으나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 누가 답답해? 주인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주인이, 하나님이 답답해서 구원하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왜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도 하나님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참 없다 이거지. 누가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급한 거예요. 왜 얘가 지금 이래서 끝나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다 줬어요. 줬는데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불을 켜고 막 가구를 막 옮기고 난리가 나서 이게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과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응?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는 그 잃어버린 은전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은전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도 꼭꼭 출석하고 성경 연구 깊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우리 정도면 뭐요? 저 세리나 저 죄인들은 천국에 못 가겠지만은 우리야 뭐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봉사하니 우리야 하늘을 가지 않느냐? 그 은전들이요, 은전들. 그래서 너희 이제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누구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고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고 은전 비유는 뭐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같이 구원하려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노력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번에 그 이제 세 번째 얘기. 이게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잃어버린 바 된 그 사람들 사이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세 종류의 이야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란 게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저한테 주실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 사회에서 둘째 아들 놈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나가. 너한테 돌아가는 뭐요? 한 푼도 없어, 이 자식아. 불여막쳐갖고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럴 텐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단락하니까, 그래, 네 몫이 있지. 내 총 재산이 200억인데 100억은 네 거야. 그러면서 100억을 준다 이거야, 이 아버지는. 저도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래요? 와! 복 많으세요. 그래서 좋아요.
주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 저는 이 집에서 좀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뭐예요? 이 100억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 아버지가 참, 그 여기 이런 아버지 여기 있네 보니까. 예수님 같은 아버지네. 자, 아들이 몇이에요? 아들이 몇이에요? 셋이. 그 참,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뉴 스타트 보내주시고, 그러지. 예. 자, 아. 그래서 이 아들은,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성격, 왜 돈을, 재산을 지금 달라 그러는지, 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는지를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100억을 주면 이 100억을 어떻게 할 걸도 알아요?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될 놈인 줄을 아버지가 다 잘 알아. 그래도 줘.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다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나 하고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농장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굶어 죽을 지경. 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렇죠? 나는 여기서 뭐요?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예, 머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 머슴들은, 우리 아버지 집 머슴들은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요? 굶어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을 회개하여 뭐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진짜로 회개했다면 사실 이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냐?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을까? 그리고 그 집에 살기 싫었을까? 그 부잣집인데. 근데 이 둘째 아들, 이 형이 있었어. 이 형은 너무너무 착해! 아버지가 하는 말이란 뭐예요? 잘 들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형을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 이 날도 형은 어디가 있게?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 부잣집 큰아들이. 왜? 일 안 하면 아버지가 야단칠까봐. 일 안 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예요? 유산 깎을까봐. 그래가지고 막 철저히 착하게 사는 거야. 동생이 옆에서 볼 때는 숨이 탁탁 맥혀. 그럼 이제 형은 맨날 동생 보고 이러니까, 마, 너도 열심히 하라고.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고.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생각할게요? 야, 우리 아버지 지독한 사람이다. 나도 형같이 이렇게 착해야만. 나중에 유산을 줄란가? 나 이렇게 이 답답한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유산 달락해 보니까 어떻게 주네. 이제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주지?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줬단 말이죠. 네, 사랑했다는 말이고 또 사랑하고 또 아들을 믿어줬다는 겁니다. 네. 안 믿어주면 줘요 안 줘요? 그래서 그래, 아들아. 응. 네 목 100억 있는데 주지. 나는 믿는다. 이래서 이 당자 이 녀석은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또 이렇게 믿어주네. 아시겠죠? 그래야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아버지가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소위 사랑장이라는 장이 있죠. 사랑은 13장 7절로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그럴 때 아들은 더 뭐요? 능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더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뭐냐? 우리 아들은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꼭 성공하기를 뭐요? 바란다. 아무리 지금 볼 때 쪼다 같아도 나는 너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공하리라고 뭐요? 믿는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어떤 아버지가, 아이고, 나는 막 저 자식한테 바라는 거 없어. 응. 또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말은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얘기.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돼?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는다. 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데 나 이렇게 굶어 죽어?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유가 뭐게? 아버지가 믿어줬고,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날 믿어줬다고. 만약 아버지가 날 믿어주지 않고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아들 돌아가고 싶겠어 안 싶겠어? 가봐야 뭐예요? 아버지는 맨날 나 무시하고, 그렇죠? 안 가. 에이, 여기서 뭐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가 올 때 돌아오고 싶도록 만들어 놨다. 참 비싸게 쳤죠. 예, 예, 비싸게. 100억 없애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무슨 말, 무슨, 어떤 아버지요? 100억보다 이 망나니 아들이 더 귀중하다, 이 말이야. 돈이 더 귀중하면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들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는데, 예, 돌아갈 낯짝이 있어 없어? 이제 자기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기 같은 놈이 차마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돌아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염치가 없어도, 그럼 이게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자기 입장을 볼 때.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100억 달라고 해도 100억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망은 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아들이 집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가 혼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아, 네가 무슨 체면으로 찾아왔느냐? 문전박대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할 경우에는 작전을 짜야 돼. 지금 이게 문전박대당하면 제가 이제 굶어 죽고 갈 데 없어. 그래서 작전 계획을 짭니다. 그럴 경우에 문전박대를 당했을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정말 염책 없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저를 무섬으로 알바 좀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밥값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괘씸하지만 밥값 한 대니까 좋다. 알바해라. 그렇게 하실 것으로 이 둘째 아들은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보고 있는 거야. 밥값을 해야만 자기에게 알바를 시켜 줄 거다. 그게 뭐예요? 조건적이지. 조건적이지.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작전을 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제가 아들이 될 자격은 뭐요? 지금 없습니다. 나를 뭐요? 품꾼 모섬으로 알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받아줄 가능성이 이다. 이거는 작전 계획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이 아들이 회개를 한다면 뭐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지금 여기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죄가 사실은 뭔지 몰라요. 죄가 뭐냐 그러면 뭐 돈 달라 그래서 집을 뛰쳐 나갔다. 그래서 탕진하고 돌아온 게 이게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게 이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했다. 아니지. 근데 이제 자기의 잘못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못은 뭐예요? 에? 아빠에 대하여 아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돈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받아주면, 그제서야, 와, 우리 아빠는 100억보다 자기를 더, 뭐요? 사랑하는구나를 그때 가야 알지. 그러니까, 이 둘째 놈이 당자가 돌아가서, 아빠가 탁, 모든 조건을, 뭐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탁 받아들일 때, 와, 우리 아빠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 줄은 몰랐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사랑을 받아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회개를 할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아시죠? 이거를 모르면 회개를 해야만 구원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구원을 받았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받아 봤을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그거를 회개를 하겠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그 성경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라는 말은 뭐냐면, 막, 우리 영어로 하면 after. after는 뭐예요? 후에. 후에. 뭐, 뭐, 다음에. 뭐, 뭐, 후에. 너야. 아는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구원받, 회개란, 메타노야는 회개란, 구원받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신다. 침례를 회개해야 침례 줍니까?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까? 저 성경 보세요. 나는 너희로 뭐예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이, 다 사람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세례를 주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것은, 자, 둘째 아들 회개하는,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 아버지는 한편, 아버지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 알아. 이 자식은 뻔할 뻔자야. 100억 탕진하고, 꽃잡이한테 다 뺏기고, 아, 꽃뱀이지. 돌아올 거다. 그런 고생을 해봐야 이 자식이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거다. 네. 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저기 동구 밖에 거지가 하나 와. 그 아버지는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걸 뭐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저거 내 아들 맞지? 맞아. 그래서 아들은, 근데 아버지가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그 당시는, 노인이 뛰면 안 돼, 그 사회에서. 그거 필요 없어. 체면 필요 없어. 가서, 뭐,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 돼지 냄새 나는 그 목을 안고 뭐예요? 입을 맞추니. 한마디도 안 해. 조건 있어, 없어요. 예? 그렇죠. 뭐, 이상구 박사가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게? 저 너머 새끼가 거지가 돼서 오는구나. 가문의 뭐요? 수치다. 여봐라, 문 닫아 걸어라. 혹시 이제 문 닫아 걸기까지는 너무하다 싶어서, 그럼 들어오라 그래. 꿇어 앉아.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서 무조건 끌어 안고 그 더러운 돼지 우리. 그 흉년제 들어가 샤워가 뭐예요? 거기다가 막 무조건 뽀뽀를 하는 거야. 그래,
자, 이럴 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거지가 되어봐도 아무 상관도 뭐예요?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기다렸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제 여기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돈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간 거 잘못됐습니다. 뭐 저기 근데 제가 배가 고프니까 알바 시켜주세요. 이런 말 안 해야 돼. 그런데 입 맞추고 났는데 아들이 뭐라 그래? 작전 계획대로 하는 거야. 줄줄 외는 거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는지도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랬어. 그렇게 말하나, 이 말이다. 하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뭐요? 뭐 들을 가치도 없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뭐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가락지 끼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가락지는 이 반지는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가문의 정거예요. 가문 누구 가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가락지 끼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군지렁군지렁 할 필요 없이 너는 내 뭐예요? 하여튼 돌아왔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 봐가면서 가락지 끼워주겠다?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서, 그래야만, 하는 거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거 봐가면서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락지를 끼워줘야만, 내가 다시는 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시는. 이게 이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 아니 처음부터 가락지 끼워주면 나중에 또 뭐 가락지 또 빼서 팔아먹으면 어떡하냐 뭐 이래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가락지 금방 끼워주면 안 된다는 거라. 가락지 나눴다가 하는 거 뭐요? 봐가면서 점점 착해지면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끼워줘. 아 그 왜? 조건적인 우리들의 사고방식대로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성령이 필요해요. 내 실력으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래 놓고 어떻게 잔치하자 이문다.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며 내가 어떻게 잃었다고 보세요. 내가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왜 아들 잃었어? 그 놈의 새끼가 토끼였지. 그치,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자식은 토 꼈다가 다시 왔다. 그러지.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뭘 찾긴 뭘 찾아.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돌아왔지. 그러나 아버지는 토끼였다가 돌아왔다고 말하면 이 자식이 옛날에 토끼였다,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토끼인 죄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부정적으로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고 얘가 나간 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이 둘째 놈이 다 듣고 그렇게 보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잔치에서 춤을 추는 거야. 우리 아들 돌아왔다. 예. 네. 그 아버지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 아들의 눈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한 거야? 눈물이 흐르는 거야.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몰랐고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을 몰랐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래서 참,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멋있는 얘기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을 안 하면 그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는 책이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니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머뭇거리시지 마시고 어느 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필요하니 이상구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로 삼아서 반지를 끼워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내가 그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느 날, 뭔가 새로운 느낌, 성령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증거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말 한마디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안 나가고 헌금 안 하고 그러면 어느 날인가 혼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잡신의 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라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빠자가 좀 잘못된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누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맛을 한번 봐야 돼. 자, 성령이 역사하면 상구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응? 기뻐해라. 그런 이제 우리야. 그럴 때 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상구는 점점 발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해 가는 거 봐가면서 인간 생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가르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런 책을 쓰고 그거는 아니다. 해 가는 거 봐가면서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 주겠다. 이거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그런 엉터리 가르침이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기쁨, 그 감사로 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이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